안녕하십니까. 시저스 닥터 TV 유근선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정말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봉사 커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숟가위 있죠? 숯을 치는 숟가위 하나로 이 라인을 다듬는, 쉽게 다듬는 봉사 커트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내용만 보시면 정말 가정에서 손쉽게 숟가위 하나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자란 그런 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 라인을 보게 되면 귀가 살짝 덮어지죠. 그리고 이 라인이 좀 터벙하죠. 이 라인 앞머리는 자르지 않고 이 라인이 답답해서 이 라인만 살짝 다듬는 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서 흔하게 사용하셨던 그 숟가위 있죠? 숟가위만 딱 잡으십시오. 숟가위로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만 따라 하십시오. 첫 번째, 일단 머리를 귀 뒤에서 빗질을 곱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귀 뒤에서 앞으로 빗질, 뒤로 빗질, 반대쪽 똑같습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야 머리결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보세요. 아, 그리고요, 이거 내용을 보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프로 미용사님들이 이거 보시면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집에서 봉사하라고 찍는 내용이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그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살짝 귀를 덮죠. 한 달 정도 자란 머리, 요 라인을 깔끔하게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방법은요, 빗질을 했죠. 손가락 하나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 한 마디 정도를 귀 조심하시고, 머리를 절대 잡지 마시고 귀를 이렇게 딱 제껴주십시오. 이렇게 제껴주시고 그대로 숟가위로 이렇게 손가락 한 폭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대로 숟가위로만 머리가 자연스럽게 잘려질 때까지는 계속 치십시오. 이렇게 마치 숟가위가 커트가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치지 마시고 숟가위가 머릿결에 딱 세워졌을 때 세로인데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해야 머리가 잘려집니다. 이렇게 사박사박 계속 치게 되면 어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한 톨 두 톨씩 나옵니다. 한 가닥 두 가닥씩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이따 커트가이로 톡톡톡 커트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를 살짝 덮었던 요 머리를 숟가위로 사박사박 했더니 요 보세요, 명도가 요렇게 남으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거 한 가닥 남은 건 이걸 너무 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커트가이로 톡톡톡톡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빗질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사박사박. 자, 보이시죠? 네, 머리가 푹 파지지도 않으면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또 이 귀 뒤에까지 됐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또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빗질을 이렇게 해주시고 손가락 한 폭 정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이 답답하게 자란 이 머리를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쳐보세요. 네, 끝까지 이렇게 쳐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빗질해 보세요. 절대 머리를 손을 잡지 마세요. 우리가 봉사 커트 하는 거니까 쉽고 빠른 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치세요. 이렇게 계속 여러 번을 치시면 머리를 이렇게 빗질해 보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터벙했던 부분들이 갸름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터벙해진 부분을 이렇게 쳐줍니다. 금방 이거 나타나죠?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쳐줍니다. 됐습니다. 금방 됐죠? 요런데 라인들 요거 커트가이로 톡톡톡톡 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 부분이 답답했던 머리가 숱이 이렇게 쳐진 거예요. 요 밑에를 봐보세요. 숱 쳐진 양, 머리 양 보이시죠? 네. 자, 저 따라오세요. 이쪽 벌써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는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머리를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신 다음에 손가락 한 폭 정도입니다.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사박사박. 자, 보이시죠? 네이프도 손가락 한 폭 정도 해서 자 이렇게 사박사박 하면 여러 번,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 머리도 잘려집니다. 요 좀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잘려지잖아요. 잘려지면서 어떻게 된다? 끝이 자연스럽게 뚝 잘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된다. 요게 숫가위의 또 장점이에요. 네, 요게 숫가위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잘려집니다. 너무 쉽죠? 잘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게 잘려진 폭이 딱 손가락 한 폭이죠? 그대로 또 따라갈게요. 이거 실패할 률이 거의 없어요. 숫가위로 이렇게 치는 거니까. 너무 쉽죠? 이렇게 그대로 빗질하듯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대로 빗질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빗질해주고 또 그대로 빗질 이렇게 해줍니다. 그대로 또 빗질. 금방 분위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빗질. 무거운 머리 있으면 좀 갸름하게 또 쳐줍니다. 이렇게. 자, 금방 됐습니다. 금방 자연스러워졌죠? 자, 여길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귀 부분. 벌써 보면 이렇게 투박스럽죠? 잘 보세요. 귀를 조심하시고 귀를 이렇게 제껴주시고 여기 보이시죠? 얼마큼 쳐야 되는지 요만큼 보이시죠? 요만큼 손가락 한 폭 정도 머리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이렇게 사박사박 사선으로 간다. 자연스럽게. 사실 이렇게 머리의 끝을 다듬어 주는 거는 요 방법으로 숫가위로만 집에서든 어디서든 봉사 가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커트하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머리가 자연스러운 이렇게 자란 머리가 나온답니다. 또 금방 보이시죠? 여러분 금방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가위로 똑 자르면 됩니다. 여보세요. 전후가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럽죠? 이미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머리 그대로 두시고요. 요거 한번 그대로 따라하세요. 잘 보세요. 귀 뒤로 앞부분 잘 보세요. 빗을 요렇게 넣어가지고요. 빗을 요렇게 살모시 넣어서 잘 보세요. 살모시 밑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 약 2cm 정도만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살모시 넣어서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들어주게 되면 요만큼 나오죠? 요런 거. 요 부분만 숟가위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맞추세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서 숱을 한 번, 두 번 쳤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투박스러운 부분이 그라데이션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시저스 닥터 방송 보시고 그냥 따라 하세요. 그러면 해보면 알 겁니다. 금방 갸름해졌어요. 요 위에 라인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 빗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살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2cm 정도 살짝 들어준다. 나왔죠? 잘 보세요.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만. 됐습니다. 한번 놔볼게요. 요 라인이 요만큼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싹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겁니다. 되게 재밌겠죠?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렇게 좋은 기술도 해보세요. 여기 요만큼 남았어요. 잘 보세요.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었죠? 살짝 들어주세요. 요만큼 나왔죠? 그 다음에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들은 만큼 싹 놓으면은 요 부분이 갸름해집니다. 이렇게. 자, 이 방법으로 네이프도 보세요. 그대로 놓고 살짝 들어주세요. 요 보이시죠? 보이면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놉니다. 여기 쫙쫙 붙죠? 네. 요게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또 이만큼
이 부분을 투박스러운데 요만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빗을 이렇게 사르도 되고 이 두피를 이렇게 긁듯이 하면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살짝 들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살짝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빵빵했던 것이 이렇게 캐롬해졌잖아요. 요 맛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 여기 빵빵하다 그죠? 숱이 뭉친 부분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만, 요 정도만.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요 부분이 정말로 전문가처럼 캐롬해집니다. 올려치질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았죠. 여기가 느낌을 보시면 빵빵하죠.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살짝 들어주세요. 여기 나오죠? 요거 나온 거를 하나 둘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보세요. 아주 캐롬하게 그라데이션으로 뜨지 않고 이렇게 요 라인이 요 맛에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숯가위가 여러분 숱이 많이 나가는 가위를 쓰시는 분도 있겠고 여러 번 쳐도 숱이 안 나가는 가위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관계없이 한번 딱 쳐봤을 때 숱이 적게 나간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릴 때까지는 계속 여러 번 치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요. 한 번, 두 번 쳤는데 숱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한두 번에 머리가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한두 번에 머리를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나가는 걸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냥 숱만 열 번씩 막 치면 구멍이 파지겠죠. 너무 쉽죠? 그래서 숱 적게 나가는 거 하나 따로 사고 숱 많이 나가는 거 또 하나 사고 또 중간쯤 나가는 거 또 사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봉사 커트 하는 때는 그냥 숱가위 하나면 됩니다. 적게 나가는 거면 여러 번 쳐가지고 그냥 열 번이라도 쳐가지고 잘릴 때까지 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은 재질로 저렴하게 가위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좋은 가위 만들어서 진짜 행사 상품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됐죠. 요 톡톡톡 터나온 거 가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대로 빗질해서. 근데 이거 너무 쉽죠. 예, 어떻게 하면은 쉬우면서도 머리를 정말 정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세요. 요 보세요. 이렇게 빗질해 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톡톡톡톡 터나온 것만 치세요. 여 보세요. 제가 왜 요런 걸 보고 마치 커트하고 나서 일주일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자란 이런 선이 나오잖아요. 요런 분위기가 숱을 친 다음에 커트 가위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도 자, 요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끝났죠? 끝났죠? 이렇게 딱 잘린 느낌 아니죠? 자,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톡톡 터나온 것만 톡톡톡톡 좋아요. 끝까지 오세요. 여기도 잘 보세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터나온 머리만 잘라주는 거예요. 됐죠? 보시다시피 정말 꾸밈없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마 따라하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귀 딱 살짝 제껴서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귀 조심하시고 터나온 것만 톡톡톡톡 숱을 친 다음에 다듬기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터나온 것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정말 마무리 들어갑니다. 바리깡 가장 낮은 미리수 0.8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미리수로 해서 잔털만 이렇게 살짝 정돈해 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도 봐보세요. 잔털. 이제 머리 더 이상 자르지 마세요. 네, 더 이상 자르지 마세요. 잔털만. 이렇게. 이렇게. 네, 아주 좋아요. 네. 요 라인 보시면 매우 부드럽죠?
네, 잘 보세요. 잔털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아주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자 그대로 빗질 해볼게요. 그대로 그대로 생머리 그대로입니다. 네, 정말 머리 부분이 샴푸하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고객님이 앉자 말자 그냥 머리 그냥 이 생머리 그대로 컷한 거기 때문에 머리가 그냥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예, 자연스럽고 머리가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디자인 컷 하듯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해보니까 제가 진짜 해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좀 한번 충분히 생각하고 해본 건데 오늘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숯가위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자란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한 1cm 정도 머리를 커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거면 입 내용만 보시고 많은 분들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쁜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시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